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질입니다. 야,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아이스크림 막대, 우든스틱이라고 불리죠. 이 친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 거치대, 즉 스탠드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준비물은 작은 사이즈의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뭐 한 제 생각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칼과 자, 글루건이 있으셔도 되고요. 글루건이 없으신 분들은 럭타이트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편하게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물을 꺼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염색병아리 같이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도 저는 나무 색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의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를 두 개로 하셔도 되고 네 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총 제가 두 번에서 짝수번으로 네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다리를 네 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막대기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 112mm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2cm 떨어진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니까 여기가 20mm가 이렇게 되겠죠. 20mm가 되는 지점에서 45도 각도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로 이렇게 빗금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45도로 중심선이 2cm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65mm가 되는 지점에서 똑같이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도록 하고 45도 빗금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빗금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5mm에서 한번 잘라서 빗금, 20mm에서 잘라서 빗금,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이렇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총 4번을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도록 했고요. 이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자르지 않은 4개의 친구를 일단 위에다가 위치를 하고요. 일단은 2개를 이렇게 겹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요 두 개씩 붙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두 개 이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빗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좌우 대칭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핸드폰의 두께를 고려해가지고 이쪽 뒤 앞뒤를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양쪽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스탠드 모양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느낌 오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격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엣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에서 12mm 떨어뜨린 곳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하나씩 그어줬거든요. 그 녀석을 여기다가 붙이게 될 건데 빗금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쪽에서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적당한 곳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쯤에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쫙,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짜준 다음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제 이 간격에 맞춰가지고 핸드폰이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이 아닌 이쪽에다가 먼저 하나씩 붙여주도록 양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탠드를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제가 나무 조각 하나를 이렇게 챙겨왔는데 이 한 가운데다가 위치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붙여 넣으려고 하나 잘라왔습니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뭔가 막아놓은 이유가요, 사실은 짜잔, 쿨러입니다. 쿨러. 이 냉각팬을 이용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고사양 게임, 3D 게임을 핸드폰으로 있겠지 요즘 즐기시는데, 그러면 핸드폰의 발열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발열이 심하게 되면은 뭐 CPU에 무리도 갈 수도 있고 뭐 배터리 소모도 빠르게 되고 이렇게 뭐 안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스탠드만 만들면 지질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쿨러 스탠드 형태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만약에 여러분들도 같은 사이즈로 하고 싶으면은, 자, 크기가 딱 4cm짜리예요. 4cm짜리인데 이 친구로 준비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막대기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깨끗하게 예쁘게 들어가는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사양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DC 5V가 인가됐을 때 이 친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죠. 네, 이 친구 두 개가 동시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결선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깝지만 과감하게. 펜 두 개를 병렬 연결을 시켜가지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도 낄 수 있게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뭐 별거 없었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친구에다가 냉각팬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네, 뭔가 되게 깔끔하고 뭐 약간 뭐 선풍기도 달려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케이블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뻔할 뻔짜지만 사용하는 거는 뭐 아주 간단. 케이블을 당겨준 다음에 보조 배터리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챙길 수 있는 USB 포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끼기만 하시면 바로 동작이 될 겁니다. 셋! 둘! 하나! 뛰어! 호호호호! 네, 여러분, 이 두 친구가 아주 그냥 네, 우렁차게 잘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막 완전 선풍기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네, 이렇게 바람이 나와가지고 휴지가 날리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됐을 때 옆에 보이는 빈틈 있죠? 이 빈틈을 통해서 바람이 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최대한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각팬 두 개랑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만 있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도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